안녕하세요. 국회의원회관에서 근무하는 신지희입니다. 2023년 9월에 서평으로 소개하는 각자 도사 사회는 생애 말기 각자 도생하고 각자 도사하는 현재 사회의 모습을 냉정하게 보여주고 존엄한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진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서울대학교 병원과 파리대학교 병원에서 생애 말기 돌봄을 연구한 의료인류학자 송병기는 노인 돌봄, 호스피스, 안락사 문제를 넘어 무형고자, 웰다잉, 냉동인간에 이르기까지 삶과 죽음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넓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와 삶의 질을 충분하게 향상시키지 않고 수명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연명치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살다 죽게 할 것인지, 합의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생애 말기와 안락사 논쟁의 장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즉, 죽음은 내가 사는 사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충분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각자 알아서 살고 각자 알아서 죽는 사회. 2부, 보편적이고 존엄한 죽음을 상상하다. 이 책의 서평을 써주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최은경 교수는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죽음이 시설 밖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요원하다고 보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둘러싼 규범을 세심하게 질문하는 저자의 작업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삶의 조건에 대해 살피도록 인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엄사가 보장받는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죽음은 무엇인지 이 책을 읽으며 함께 답을 찾아볼까요? 의료인류학자인 송병기는 오랫동안 의료 현장에서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왔다. 그의 관심은 그간 의학과 윤리학에서 담아내지 못한 죽음의 현장 이야기를 인류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특별함이 있다. 인류학적 시선을 통해 하나의 가치와 기준을 고수하기 쉬운 의학과 윤리학이 놓칠 수 있는 죽음을 둘러싼 각자의 시선들이 엇갈리는 교차점을 잘 담아낸다. 책의 부제는 존엄한 죽음을 가로막는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성찰하다라고 붙여져 있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 사회에서 죽음을 둘러싼 법 제도의 언어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불평등한 구절은 없어 보인다. 의료인 중 누구도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더 치료받기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으며 국내법 조항에서 죽음을 재촉시키는 구절도 없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죽음이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들이 특별히 빈곤하게 죽어가는 데에 있지 않다. 그것은 존엄한 죽음의 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수많은 삶의 조건들을 누락시키고 있는 데에서 온다. 책에서 적고 있듯 의료 현장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한국 사회에서 존엄한 죽음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질병과 노년은 곧잘 요양병원으로, 다시 요양원으로, 치료와 수발을 위해 수없이 연쇄적으로 이동하고 옮겨진다. 요양보호라는 값싼 노동력을 통해 최소한의 생물학적 요구를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그 과정에서 죽음으로 가는 현장은 다만 시설 밖의 삶을 유해하는 현장이 된다. 죽어가는 사람의 의학적, 사회적, 실존적 요구를 살피는 건 역시 현장의 개개인이 알아서 감당해야 한다. 그 조건은 철저히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자원이라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에 기대고 있기에 생물학적 죽음이 아닌 소위 인간적인 죽음은 더욱 불가능해진다. 저자는 자기 결정권과 존엄사 등의 윤리적 서사 속에서 도리어 묻히고 반기되는 죽음의 목소리와 시선을 살핀다. 다양한 당사자들을 만나며 커뮤니티 케어나 환자를 보는 병원이라는 표면 속에 감추어진 각자의 소외와 고립, 단절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확인한다. 많이들 얘기하는 좋은 죽음이란 단어 속에서 오히려 서로가 좋은 죽음을 이행할 것으로 믿지 않는 불신의 골과 불협화음이 드러난다.
의사는 환자들이 좋은 죽음을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믿지 않고 가족이 환자의 죽음의 여정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환자와 가족들은 의사들이 좋은 죽음으로 안내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죽음이 최소한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한 증상을 처리하고 통제하는 속에서 죽음은 이행된다. 흔히들 아플 때 덜 아프고 잠자듯 조용히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얘기한다. 그 속에서 저자가 발견하는 것은 노화와 노쇠, 죽음에 대한 거대한 터부와 혐오이다. 병원은 죽음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한국에서 사람들은 죽음을 병원에서 맞이하였다. 그러한 죽음은 다 괴롭고 아픈 기억이기만 할까. 고령화가 더욱 심해질 앞으로도 죽음이 시설 밖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유언하다. 시설 밖 죽음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것이 아니다. 이분법적으로 어떠한 삶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는 얘기만큼 어떠한 죽음이 부적합하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속에 담긴 조건들을 놓칠 수 있다. 11장에서 저자는 코로나로 인한 죽음과 중대재해로 인한 죽음을 비교하면서 왜 어떤 죽음이 기억되고 어떤 죽음은 그렇지 않은가를 묻는다. 마찬가지로 좋은 죽음을 얘기하는 선에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죽음은 나쁜 죽음이 되고 기억되어서는 안 될 죽음으로 터부시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죽음을 둘러싼 규범을 세심하게 질문하는 저자의 작업은 우리가 삶의 조건에 대해 살피도록 인도한다. 그것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삶의 조건이 기억되고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